경기도 부천시 오메가3로 건강을 되찾은 오늘의 사례자 장은경 씨입니다. 지금은 누구보다 밝은 모습의 은경 씨지만 한때 건강 이상으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. 3년간 지속된 혈액순환 장애로 매일 밤 다리가 저려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요. 약을 먹어도 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. 대학 보내서 해준, 처방해준 거라서 그냥 어지러워도 계속 먹었어요. 먹었는데 그게 계속 먹어도 안 나요.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약을 끊었어요. 주변 사람들에게 다리가 아프다고 하소연하던 은경 씨는 오메가3를 먹어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.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오메가3를 먹기 시작한 은경 씨. 뜻밖에도 다리 저린 현상이 좋아졌다고요? 그전에 불면증이 그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요. 다리가 안 저리고 안 아프니까 일단은 잠을 편안히 자요.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 은경 씨가 생선 대신 선택한 식품은 바로 견과류인데요. 매일 틈날 때마다 섭취를 하고 있다는데요. 제가 오메가3하고 견과류를 지금 먹고 있는데 하루에 그 먹는 양이 몇 그램 정도 이렇게 먹으면 좋은 건지 그런 거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.